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에 주말을 네.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정광호 대표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번 주에도 이슈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어떤 이슈일지 일단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사상 첫 재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10월까지 부채 한도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또다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전에도 계속 의회에 요구하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요구를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일단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요 이슈는 주식을 하셨으면은 뭐 이제 여러 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간간이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죠. 일단 최근에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 보도 내용에서 만약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10월 중으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의회에서 조속히 이 관련해가지고서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과거를 좀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이슈가 여러 번 계속해서 불거지기는 했었지만 네. 실제로 그 디폴트에 빠졌던 적은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끝에 이제 데드라인에 가가지고서는 항상 또 여기에 대해가지고서 합의를 좀 지금까지는 이뤄왔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7월 말일자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 재무부에서 긴급 안을 지금 짜가지고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지금 없다는 듯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올 수 있었던 거는 보유하고 있던 잔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서 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점이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르면은 아마도 10월 중으로 이 부분이 이제 바닥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지만 몇 번의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로 들려왔습니다. 계속 뭐 채무 불이행, 부채 한도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또 실제로 디폴트가 발생했던 적은 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냥 어떻게 합의하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가요, 이번에?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번에도 부채 한도에 관련해서 디폴트를 겪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 예산 조정안이라는 거를 미국 상원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서 통과가 이제 그 있을 때에는 총 100명 중에서 6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예상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51표만 이제 그 득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원이 민주당 지금 50표에 그 해리스 부통령까지 하면은 51표를 민주당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에 취하게 되더라도 공화당이 전원이 반대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 예산 조정 절차만 거치게 되면 요거를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디폴트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폴트의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무난하게 넘어가고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부각된 거고 대표님은 왜 이 이슈를 또 콕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나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실제 영향을 줬던 저희가 가장 이제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아마도 2011년도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했었고 네.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합의를 이루지를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네, 그렇죠. 이제 그 사상 초유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거의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크게 하락을 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데드라인에 딱 닥쳐서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과연 이제 합의를 어느 정도 빠르게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증시가 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나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뭐 이제 사실 이제 재무부에서는 10월 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지 않겠느냐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10월 중순까지만 합의를 보게 된다면은 별일 없이 넘어가겠지만 만약 이 이슈가 그때까지 합의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전에 예산 조정 절차를 민주당에서 빨리 사용해서 끝내면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간편하지 않습니까? 60표를 득표할 필요 없이 50만 표만 가지고 오면은 통과가 되니까는요. 그런 만큼 1년 동안 회기 중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중에서 이제 지출하고 세입하고 그다음에 부채 한도가 있는데 각각 항목에 있어 가지고서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소위 말해 필살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정적일 때 써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바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절차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좀 무언가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인데 독불 장군, 독선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화당 의견을 무시하고 50만 표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 지금 박빙입니다. 상원, 하원 다. 근데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중도층에서 아 좀 바이든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그 부채 한도를 넘어서서 지금 3.5조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 예산안을 또 그 공화당의 동의 없이 지금 민주당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정말로 이제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전혀 이 화합이 되지 않고 무언가 좀 독선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요즘 상황입니다. 인기가 별로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반대가 지금 찬성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를 최대한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이제 법정 이제 데드라인까지 결국은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정치 공학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해결은 가능한 요인인데 이슈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의를 할 경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2011년대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렇게 미루다가 진짜 디폴트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충격이 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그 이제 가능성이 그보다는 좀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미국이 이런 일을 겪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사실 저희가 뭐 사전 그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 그렇게 하락했던 경험들이 다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정말로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에는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의 조정은 요 이슈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증시 쪽은 아니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 한 1, 2주 사이에는 요 부분들이 좀 가격 반영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10월 말 그다음에 11월 초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수익률이 요 이슈를 좀 가격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증시는 아직 아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정말 11년 같이 너무 뒤에 끝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증시도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바로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미리 이런 이슈들을 알고 계시면은 좀 매매를 하시기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채 한도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 과거의 경험, 역사도 한번 비춰보면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10월, 11월까지는 이슈가 또 심심하면 한 번씩 또 나오고 이야기가 화제가 될 겁니다. 이것 좀 체크를 해보시기만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우리 시장도 오늘도 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좋지 않지만, 미국 시장도 최근에 좀 계속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이나 뉴욕 글로벌 시장에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델타 변이하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슈가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9월 22일 날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일부 매파 위원들의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9월에 선언하고 10월부터 실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선 조금 매파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에다가 최근에 보시면 델타 영향 때문에 그 이제 고용 쪽에서 좀 쇼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유동성이 좀 끊기게 된다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미국 쪽에서 결국 이제 확진자 숫자는 다시금 이제 곡선에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6일자로 해가지고서 추가로 실업수당 보조금을 주던 부분들이 이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이나 이런 쪽들은 자연스럽게 원래 궤적대로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FOMC 이런 것도 겪으면서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완화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그 미션이 해소가 되면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추석 연휴까지는 좀 이런 좀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네네 단기적인 부분들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그 한국 시장이 사실 해외 쪽에 워낙에나 많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이슈만으로 흘러가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은 미국의 9월 FOMC 그때 부근으로 해가지고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명절 때까지는 좀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를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일단은 뭐 추석 연휴 때까지 추석 연휴에 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좀 답답한 시장을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